아무리 걸어도 이 터널이 끝이 날 기미가 안 보일 때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서부경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동기부여가 팍팍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사는 게 참 내 맘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말이 시가 됐는지 요 며칠 동안 참 사는 게 제 맘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촬영이 없는 날이에요. 원래 일정이라면 이틀 전에 저는 제주도에 도착해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말까지 쭉 있을 예정이었는데 목요일날 이제 준비 다 하고 공항을 가려고 하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비행기가 결항됐다고. 제주도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저는 이제 금요일 항공권으로 다시 예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금요일이 되니까 항공사에서 또 결항 문자가 온 거예요. 아, 오늘도 못 가는구나. 근데 제가 그냥 놀러 가는 것 같으면 그냥 뭐 취소하거나 연기해도 상관이 없는데 꼭 정리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꼭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연기가 되니까 속이 너무너무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아침에 결항 문자를 보자마자 그때부터 토요일 항공편을 계속 검색을 했어요. 한 편도 안 뜨는 거예요. 와, 표가 없다. 토요일날 못 간다. 앞이 캄캄했죠. 이러면 어떡하나. 나는 여기서 볼일을 보고 목요일날 또 부산을 가야 되는 일정인데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에 반대로 갇힌 지인이 저한테 일요일날은 표가 뜬다 이렇게 연락을 줘서 이제 그 연락을 받고 확인을 해보니 일요일은 항공권이 있는데 그것도 예약을 하려고 하면 결제할 때쯤 돼서 표가 없어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죽어라 샀다가 또 표가 떠서 바로 예약을 누르면 또 예약하는 과정 중에 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다 있네 싶더라고요. 보통 때 저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며칠 있다가 가자 이럴 텐데 저는 이번에 꼭 가야 하는 일정이 있어서 꼭 정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정말 계속 이렇게 집착하면서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말 마음이 급하니까 뭐 좌석 배치고 뭐고 하나도 안 누르고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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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결제까지 혹시 또 그 사이에 표를 뺏길까 싶어서 조마조마하면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요일 저녁 티켓을 구했는데 제 친구 중에 부산에 발이 묶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부산에서 제주도를 가야 되는 일정 이 친구는 생업 때문이라도 꼭 부산을 가야 되는 친구였어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이 급하니까 배편까지 알아본 거예요. 뭐 목포항부터 해서 그 인근의 항들을 다 알아봤는데 전부 다 결항이었죠. 바람이 그렇게 미친 듯이 부는데 뭐 배라고 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둘 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토요일 아침 비행기로 본인의 일정에 잘 맞춰서 돌아갔고요. 저는 구하다 못해서 일요일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기존의 제 일정보다 4일이나 더 밀리는 상황이 됐어요. 이 친구랑 저랑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부산에서 출발할 수 있는 항구부터 알아보더니 이제 뭐 목포부터 해서 그 일대의 항구까지 다 알아보더니 그렇게 해서도 결항이 되니까 대구로 가는 표를 끊어서 그 대구에서 어떻게든 우회해서라도 가는 방법을 찾겠다고 그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 다음날 일찍 공항에 가서 대기표라도 이렇게 받아서라도 가겠다라는 의지가 너무나 확고했고 저는 그 광클릭하느라 이제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진을 빼니까 머리가 이렇게 너무 몽롱 하고 너무 지쳐서 그 이상의 방법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번 더 방법을 찾은 친구고 저는 그냥 아우 힘들어. 아우 진짜 이것도 겨우 구했다. 거기서 안주를 해버린 거죠. 만약에 제가 일요일 저녁 티켓에 안주하지 않고 이 친구처럼 취소 항공편이 있는지 계속 체크했다가 탁 낚아챘으면 저도 훨씬 더 당겨서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반성하게 된 게 아, 나는 아직도 이 한 번 더의 힘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 보면서
그래, 남들이 다 포기할 때 나는 한 번 더 가자. 남들이 다 멈췄을 때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이러면서 이제 한 번 더의 힘으로 막 동기부여를 했었는데 정작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한 번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이 책의 제목만 보셔도 눈치채셨겠지만 저자는 초지일관 한 번 더의 힘을 강조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부딪히고 한 번 더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여기서 끝낼 때 한 번 더 하라. 제가 근래에 유튜브 슬럼프에 빠져서 아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제 저를 노출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막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지고 이 노출수도 예전에 뭐 한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니까 사실 정말 사기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뭐 수익을 기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던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사는 게 정말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제가 이 근래에 겪은 것처럼 정말 눈앞에 있는 오늘, 내일도 내 뜻대로 안 풀릴 때가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변수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너무나 내 맘 같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참 뭐 하나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어쩜 그렇게 걸림돌이 많은지, 어쩜 그렇게 장애물이 많은지 한 걸음 한 걸음 발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22년에 목표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까? 분명히 아쉬운 것들이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완벽한 한 해를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도 설레임보단 두려움과 막막함, 걱정이 먼저 앞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도 분명히 힘들 겁니다. 어느 때처럼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막막한 순간도 있고, 앞이 캄캄한 순간도 있고, 한 발짝 떼는 게 너무나 힘든 순간도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걸어도 이 터널이 끝이 날 기미가 안 보일 때,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가보자. 매일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시도해보세요. 그 한 번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와 이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다 그만두고 싶을 때 꼭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해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내보자. 저는 그 힘으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 그만두고 싶을 때, 네,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여러분께 인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새해 더 많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